시간 있는 누룩 하나 더 불러보세요. 을미 이모 임오 무오 을면지 병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났다 그러거든요. 을묘, 병진인지, 네. 남자가 여자. 여자 69세. 사대운요. 네. 을묘를 일단 보자고. 네. 돈이 많아요? 글쎄요, 아파트 하나 있고 상가 있지만 다 대출이라 그러면서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먹고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 병진 아닐까? 병진이요? 병진님은 돈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 을묘가 많지. 을묘면 을? 큰 산대 삼삼바시잖아요, 약초. 아. 무토는 을묘, 을이면 무조건 묘잖아요. 예? 네. 을묘시가 되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뒤에다가 산삼을 같아요. 약초잖아요. 약초 바시니까 삼삼바시 피고 있겠죠. 네. 근데 병진이면은, 네. 이분이 좀, 그냥 병진이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야? 왜냐면은 병진이면 오중에서 양인이죠. 양인이 병화를 해서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인물이 굉장히, 물론 무토 임수도 인물이 좋거든. 병진이면은, 병진 같기도 하고, 을묘 같다. 병진 같으면은, 남편. 끊겼나? 선생님, 남편은 어때요? 이건 이제 방송에서 방송사고야. 외국 특파원 나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통신 조절이야. 그럼 병진 같으면은 오화가 꺼져가는 모습도 될수 있거든. 5월에 진토가 핵이니까 말년복, 자식복이 있어야 되거든. 진토가 핵이잖아요, 5월에. 어떻게 보면은 을묘 같기도 하다. 화가 걸렸고. 양인이잖아요, 양인. 칼을 2개 차고 있으니까 보통 센 여자는 아니니까. 굉장히 센데. 왜냐면, 대개 이제 양인, 무는 양인 월도 되고, 양인 일인격도 되는데, 이렇게 양인이 강한 사주들이, 대개 극처극부, 극자라도 이 사주 극처극부, 극자가 될까, 안 될까. 이혼 혹은 뭐 그런 복잡한 일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오중에 병기증이 있는데, 병기증 천간 투출 하나도 안 해버렸거든. 양인 투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의외로,
아주 강할 것 같지만 강하지를 못해. 양인이 투출해는 하나도 없잖아. 아까 같은 병진 같은 뭐 오중에서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화생토와 아주 강력한 병화를 쓰기 때문에 가정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을묘시 같아, 을묘시. 그러면 삼삼밭이는 오묘파로 좀 깨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미토는 여름에 어디 가서나 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임수잖아요. 5월에 임수 적수 오군되고 수생목 하기도 힘들고. 임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여기는 좀 인연이 좀 없다고 봐야 돼. 아버지는. 선생님, 이 자주 올려준 선생님 잘 연락이 안 된가요? 좀 스피커 꺼졌나요?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가셨을까? 예, 저기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상담을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나? 아니,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갑자기 전사했네. 통신 두절이 되네. 어디, 여기서는 이상 없어.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되네. 확인이 안 되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통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른 선생님들 질문을 하세요. 일단 우리는 이 사주 갖고 그래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선생님, 모일주 그. 잠깐만, 이분인가? 여보세요? 예. 그분 안 오셨어요? 선생님, 그분 안 오셨으면 질문해도 돼요? 선생님, 그분 안 오셔도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예, 무오일주들이 여자든 남자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극처극부인데 네. 이게 오화에 병기정이 투출이 안 돼 있으면 예.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네, 만약에 대운에서 오화의 그 병기정이, 그 대운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지장이 있나요? 그렇죠. 아까도 그러니까, 을묘가 네. 아니고, 네. 병진이 있으면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병화가 굉장히 양인 투출이거든요? 네네. 네. 양인 투출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굉장히 센 병화가 돼. 더군다나 오울이잖아, 오미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화생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네네. 아니, 토생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토생금. 굉장히 토가 강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집에 있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 병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진시가 아닐 경우는 이렇게 대운에 34대운.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병술 대운 들어오잖아요. 34대운에. 그 다음에 64대운에 기축 이렇게 병기정이 들어왔을 때 혹시 아, 대운에 왔을 때도 지장이 있나요? 그렇게는 안 보나요? 하거든. 네. 이때 이제 기토가 오면 이제 오중에서 기토 양의 출신이라고도 봐요. 네네네. 자, 그렇게까지 보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봐. 아. 선생님 들리세요? 네네네. 네 이제 들려요. 아 예예. 예. 했어요 이제. 자, 아까 그 전기 수리 기술자가 고쳤어요. 아니 제가 음소거를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아 선생님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아 이게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냥 젊을 때 24살에 결혼해서.
24살에 결혼해서 뭐 그렇게 넉넉지 않게 살았어요. 처음엔 철물점 하고 그러다가 한 40대 초반에 무슨 돼지갈비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집에 있고 남편이 지금은 자전거 대리점 그거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돈에 넉넉하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그래도 이제 저형님 모자 재동을 샀는데 재동을 네. 돈은 본다 그랬죠? 네. 회사 쪽은 오래 해놨으니까 조우가 해결되니까 괜찮고. 네. 그래갖고 남편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많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몸이 좀 말랐을까? 그때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렇게 마르진 않고 퉁퉁한 것 같은데 속으로 많이, 병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남편이 회자 쪽에 회자 쪽을 탔기 때문에 마르지 않죠. 을미가 남편이잖아요. 네. 남편 하여튼 미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마른 토인데 회자 쪽에 가서 이제 습토로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른 토 있을 때는 마른 당뇨인데 회자 쪽 하면서 이제 살찐 당뇨로 가는데 미처 있는 네. 사람들은 당뇨하고 중풍을 항상 두고. 당뇨하고 고혈압 있어요, 지금. 그래, 중풍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자체로 굉장히 저열하거든. 다행히 해자 쪽으로 가니까 다행이지, 이게. 해자 쪽 안 탔으면 남편도 당뇨, 중풍이 굉장히 심해. 중풍까지 오지. 예. 해자 쪽은 예. 임수도 살아났고, 임수도 살아났고. 예, 요새 와서 조금 나지는 것 같아요, 형편이. 회사 쪽 끝나면 또 인대원은 뭐 인을 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인대원에 좀 위험하지. 남편이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저 양인이 두 개잖아요. 네. 그래도 좀 순하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뭐 네. 남편이랑 싸울 때는 뭐 악을 바락바락 쓰고 싸운다고 말은 하는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지 않아 이 사주가 양인 투출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네. 보기보다 순하다고 그래. 네네 네. 음식 솜씨도 있고 어 있어요 음식 솜씨. 미토 때문에 그리고 네.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잖아 정신적으로. 예 네, 어렸을 때 얘가 살림 다 했어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있는데 모토가 굉장히 강하니까 토생금 해야 되니까 집에 가만 있으면 안 될 텐데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돌아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활동을 해. 집에 못 붙어 있어 돈은 안 벌면서 그냥 돌아다녀요 저기 작년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아버지는 아마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대원에 돌아가셔. 네. 개미대원을 살았으면 갑신대원에 살거든. 왜냐면 임수가 신의 장생께 살아나는데 네. 갑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위토 때문에 임수가 조혈해서 적수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가. 아, 저기, 네. 위가 뭐, 그때 터졌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위대원 잘 연결했으면 갑신대원을 살거든. 네. 힘을 받거든, 신에. 예. 네. 근데 그 하여튼, 국민학교 고무렵에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그러면 건강은 괜찮나요? 수대원 왔기 때문에 조우가 해결돼서 괜찮지. 경인대원 되면요? 경인대원은 좀 건강 신경 써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예, 예, 예. 경인대원에 가면 이제 인호로 가잖아요. 화가 강해지죠. 네, 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천간에 병정화 없어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네. 아니 이제 천간에 병정화 되면 모든 병은 염증으로 이제 시작되거든. 모토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염, 임수, 방광염 다 됐는데. 아, 얘가 지금 무슨 방광염 피곤하면은 방광염 같은 거 잘 걸려요. 그래, 지금도 걸리네. 네.
임수가 저 여름은 방장님으로 간단 말이에요. 피곤하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인대원에 가면 이제 심해지지. 그나마 이제 기축대원은 어느 정도 조가 해결됐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봤는데 아직도 있다면은 경인대원 가면 굉장히 심해지죠. 자식하고는 어때요? 자식이 을묘거든? 딸 하나에 저기 그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잘 살아요 그런대로. 하나는 을미고 하나는 을묘잖아. 네. 근데 자식이 부모 돈을 좀 까먹고 있어. 부모 돈을 까먹는다 그러면은 아들인 것 같아요. 을묘가 5묘 8호 까먹고 있잖아. 예, 아들 뭐 좀 음식점 하나 내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을묘가 아들이야. 네. 작년에 이분 아들 돼지갈비집 내준다고 맞아, 맞아.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저기 그 돈이 없어서 못했대요. 그래갖고선 뭐 땅 하나 조금 있는 거 얘가 비싼 금 같이 해놓은 거를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겠다 뭐 어쩌고 돈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년에 올렸구만 그러면 사줘. 아니요. 아들 거. 아들 거? 네. 그 저기. 걔가 이름이. 은묘가 오묘, 뭐 묘가 오를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들을 까먹고 있어. 그러면 그 음식점 하라고 돈 대주면 잘 못할까요? 여기서 보면 그래. 하여튼 그 음식점을 해서 돈을 대주든지 안 얻든지 간에 오묘파 네. 적용은 변함이 없어요. 네. 묘이 묘가 오늘 이 묘가 뭐예요? 파살이죠. 네. 파살 오화를 까먹고 파 깨뜨릴 판자거든. 그래서 묘가 오를 보면은 깨먹은다 그래. 까먹어. 지금 엄마 돈을 까먹어. 지금은 돼지 갈비집을 내주든 안 내주든 어찌 됐든 아들은 엄마 돈을 까먹고 있어 지금. 지금은 현재는 그 자동차 정비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 뭘 하든 간에 그런 구조라니까. 예. 그렇게 돈 안 대준 게 낫지. 안 대준 게 낫다고요? 안 대줄 수가 없어. 차도 이렇게 타고 났기 때문에 줘야 돼. 까먹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돈 안 대주면 사고 쳐서 까먹겠지. 어떤 식으로든 까먹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 혹시 병술대우는 어떠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병술? 병술이면, 병술에는 제가 그때는 연락을 좀 안 하고 살아갖고,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정에 대운 좀 와갖고, 그 돼지갈비집을 열었다 그러던데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랬어요. 정예대원에 돼지를 했구만. 예. 네. 그래갖고 그거 기술을 아들한테 전수를 시켜주려고 지금 그럴까 말까 하는 중인가 봐요. 정예대원에 손님이 줄을 섰을 거야 아마. 아, 그 돈 버는 것도 귀찮았대요. 예. 네. 왜냐면은 정예대원에 해면이 삼합을 짜는데 이게 뭐예요? 관이잖아요. 네. 한국을 짰대요. 짰죠. 아, 손님이 많다. 관이 손님이잖아. 을목이 뜻한. 네. 손님이 줄을 섰지, 뭐. 예, 네. 그래갖고선 뭐, 돈 세기도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선생님. 그때야, 그때, 해묘미. 그, 해묘미 삼합 한국을 짰으니까 손님이 줄을 섰잖아. 을목까지 투출했으니까. 그러면 해. 1인 2역, 3역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서는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예. 여기 일시를요, 그 상순으로 보면 안 될까요? 2급 상순으로? 일시를. 그 관계를 좋게 볼 순 없나요? 2급 상순? 일시를. 예, 무기, 예, 지금 을, 병, 정, 무, 묘진, 사, 오 되는데, 을. 1급은 안 되고 2급, 3급, 이렇게 해서 저기 상승 을 병정부 예, 예. 묘진사오 묘진사오 아 그 너무 길어요? 예 어. 네, 아니 자식 관계 아까 여쭤보셔가지고 작용이 없다 예 자식하고는 떨어져 살아야 되죠? 떨어져 살아라고 하기는 떨어져 살든 붙어 살든 오히려 파 작용이 있다니까 네. 여기 항상 자식이
오화 부모 돈을 이 오화가 뭐예요? 모토한테는 인수니까 문서잖아요. 네. 자식 때문에 문서 하나 날리겠는데?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땅 팔아서 줬어요? 아니 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땅이 지금 아직 안 팔리는데. 예. 땅을 팔아서 뭐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오화를 인수를 깨부렸자 문서. 예. 자식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문서 하나 깨진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 구조 자체가. 그 네. 하나만 깨면 좋은데. 네. 나중에 또 이거 이 문서까지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저기 선생님 그 뭐냐 그 해자 쪽 이룰 때 그 무토하고 그 기축 때문에 그 소간의 기 계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계합은? 기축 때문에. 네. 그 축에 개 있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보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면은 사주 뒤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개운이야. 그냥 개운으로서 여기 때문에 뭐예요?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면서 네. 수호황제를 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이 해결되지. 네. 사주는 개수도 하버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임수는 술중에 정하고 하버려. 이렇게 보면 사주가 뒤틀려. 그렇게 보고 네. 벌주가 없어. 봐서도 안 되고. 사주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대운, 세운 해서 삼합자지 말하겠잖아. 원국까지. 그러면 형충아 해. 안 걸린다. 어디 갔어? 거기다 그 월까지 해. 월까지. 아, 대운, 세운, 월. 형충 합이 안 걸린 날을 찾아보라니까 없어. 네. 그렇게 사주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환경이야. 환경. 그러니까 그 정해 대운에 그 삼합이 돼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게 말을 해도 되죠. 돈은 벌었지만, 네. 해면 삼합자면은. 근데 가만있어 봐. 1인 2역 3역이야. 손님 줄 서고. 네. 일복이 시달렸지. 그러니까 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삼합은 건강도 안 좋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사주는 죽진 않아. 양이를 두 개 깔고 있기 때문에. 프로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